안녕하세요. 충남 진학교육지원단 대입 질문 이슈로 여러분과 만나게 된 대상고등학교 교사 유홍규입니다. 이번 주제는 지역 인재 전형이 궁금해요입니다. 지역 인재 전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크게 지역 인재 전형의 이해, 자격 기준과 특징, 마지막으로 대학별 세분의 사항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은 2015년 9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육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지방대학 육성법에 근거하여 생긴 전형입니다. 지방대학 육성법은 지방대학 인재 활용으로 지역사회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공무원, 공공기관 및 기업의 채용을 확대하고자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어 대학 입시에서는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과 장학금 지급의 기회를 늘리고자 하였는데, 4년제 모든 대학과 전문대학원, 전문대학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과 비율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을 표와 같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고교 유형이나 졸업 예정자만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으며 고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지역의 이 고등학교 재학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충청권 지역 역시 선발 인원을 보면 작년 기준 수시 모집에서 243명, 정시 모집에서 15명이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은 크게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충남 지역 학생들은 충남, 충북, 대전, 그리고 세종의 대학에 지원 시 지역 인재 전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학이 포함되는 건 아니니,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모집 요강을 확인해야 됩니다. 충남 지역 학생들은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충남대를 비롯한 대전 지역 9개의 대학, 공주대를 비롯한 충남의 13개 대학, 충북대를 비롯한 8개의 충북 지역 대학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주교대 같은 경우 충남, 대전, 세종의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청주교대 같은 경우 충북 지역의 학생만 지원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충남 지역 학생들이 청주 교대는 지역 인재 전형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공주 교대의 지역 인재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주 교대는 일반 전형인 교직 적성 인재 전형과 특별 전형인 지역 인재 선발 전형으로 선발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형 방법이나 최저 학력 기준이 동일하지만 지역 인재 전형은 충남, 대전, 세종 지역의 학생 등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인 교직 적성 인재 전형보다 2배 이상인 70명을 배정하여 지역 학생에 대한 배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건양대학교 의예과의 경우 일반 전형과 전형 방법은 동일하지만 최저 학력 기준이 낮아 지역 학생에 대한 배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의 경우 세 과목 등급 합이 일반 전형보다 한 등급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교육청 수시 모집 미리 보기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수시 모집 미리 보기 자료에는 지역 인재 전형을 따로 정리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으니 학교에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양대학교의 경우 지역 인재 전형을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예과의 경우 최저 학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주대학교의 경우 지역 인재 전형을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던 학교이며 최저 학력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간호학과만 14명 교과 전형으로 신설하여 선발하게 되고 있다는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 순천향대의 경우 지역 인재 교과 전형으로 의예과와 간호학과를 선발하는 데 최저학력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인재 종합 전형으로 그 외의 학과를 선발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서류 중심 그리고 수능 패턴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 지역으로 가보게 되면 대전 지역에서는 충남대의 경우 대표적으로 지역 인재 선발 전형을 493명 선발하고 있는데 학과마다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 충북 지역을 대표하는 충북대의 지역 인재 전형은 교과 전형으로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시 모집에도 지역 인재 전형이 있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021학년도 기준 4개 학교밖에 충남 지역 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이기 때문에 거의 큰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은 정시 모집도 선발은 하지만 대부분 수시 모집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역 인재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궁금증이 해결이 되었나요? 앞으로 지역 인재 전형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